게임하지가 않겠는데. 다들 체력들이 대단하십니다. 아침까지 방송 보고. 아니, 다들 안 피곤하세요? 담배 좀 가왔나? 담배가 없다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경비원이라 괜찮습니다. 뭘 으악거립니까? 이 못생긴 새끼들아. 어? 왜 으악거려요, 시발. 실물 보니 존나 못생겼더만. 지랄하네. 실물 본 적도 없으면서. 피고 있습니다. 아 씨발 누구야 이 새끼들. 개새끼들. 젤리. 으아 죽겠다. 화 안 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크 안 탔는데요? 안 탔어요. 예. 아. 안녕하세요. 거울 보셨어요? 다들 왜 거울 보셨어요? 네? 아까 아침에 뽀삐랑 나간 거 아니냐고? 아니 안 나갔어. 너무 덥더라. 아, 더워가지고 바로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이렇게 빨리 자라냐고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다시 밀면 안 되냐고. 아, 머리 길어야 돼.
머리 다시 길어야 돼. 머리 다시 잘라야겠다. 지저분하네. 아, 피곤하네. 잠방 잠방 방 반복하노. 진짜 방송에 인생 갈아 넣은 것 같다고. 맞아요.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피자요? 6일상 피자요. 오늘 피자는 어디 거였습니까요, 형님? 6일상 피자요. 최악의 여름일 때 잠방잠방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사은님 여기 와서 방송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 쉬는 게 어떤가요? 안 쉽니다. 자기암시 그거 저작권 있던데? 그래가지고 폴가이즈 그거 훈련상 저작권 먹었어. 뭘 덜덜이야. 저작권 먹는 거 아무 채널에 아무 영향 안 가. 그냥 내가 수익을 못 먹는다는 것 뿐이지. 개들이 그만 치시고요, 여러분들. 예. 시청률 좀 납부해 주세요. 빨리요. 방송할 마음이 생기게 빨리 시청률 좀 납부해 주십시오. 밀리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예. 아, 트렁이가 또 100개를. 아유, 또 트렁이가 100개를 넣네.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오, 나이제리도 1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제리 100개. 이야, 나이다. 넷플릭스도 월에 4,000원인데. 그럼 넷플릭스 보러 가시면 되지. 왜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 보러 가세요. 안 잡아요. 가세요. 에? 가시라고요. 넷플릭스 보러 가시라고요. 넷플릭스랑 비교하고 자빠졌어. 개인 방송을. 아이, 고맙습니다. 오기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마워요. 지 재밌는 건 알아가지고 키우캔 미워보 꽂죠. 뭔 소리야? 뭘 내가 재밌는 걸 알아서? 그건 좀 아니지.
넷플릭스가 훨씬 재밌지. 어제 벌칙 방송은 풀 영상 원래 안 올라오냐고? 굳이? 풀영? 폴가이즈를 막 2시간 이상짜리로 올리는 건 좀 원래 뒤에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예. 미안해요. 많이 못 줘서. 아이, 100개 샀으면은 그거는 예? 이 지금 1000 지금 몇 명이야? 1200명 지금 보는데 그 중에서 100개 쏜 거면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상위 0.01%란 얘기예요. 아이고, 잠깨 크래커님 감사하고 왔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재밌게 해줘. 감사합니다. 존나 쉽게 돈 버네. 그럼 니도 하세요. 나카무라님. 예? 저런 말 하는 새끼 특. 말 못함. 방송하라고 하면은 멜론 깔짝거리고 막 할짓거리 없이 그냥 멀뚱멀뚱 모니터 쳐다봄. 예. 거의 유사, 그냥 솔직히 방송만 켰다 뿐이지 유사 일반인이지 뭐. 유사 BJ지. 유사 BJ. 반은 일반인, 반은 BJ. 유사 일반인, 유사 BJ가 아닌가. 예. 아이고, 고등어 포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스트링이 고맙다. 그려, 내일 출근하는구나. 그래, 그래. 난 내일 출근이라 겨장할... 나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어. 뭐든 되겠지. 뭐든 되겠지란 마음으로 살았더니 BJ가 되어 있노. 인생. 어?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랬더니 뭐든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또 BJ가 돼버렸네. 뭘 성공해, 성공하긴. 성공하고 싶다. 아, 우리 콩수아 고맙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 100개 또 고맙다. 우리 낙태훈이 100개를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된장통이 또 100개를, 우리 또 카페맨도 100개를 시청용 릴레이. 아, 고맙습니다. 카페맨 고마워. 시청료 산나비. 뭐 일베 단톡방이래. 뭐래 병신 새끼가. 꺼져. 블랙 걸 거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펜가이 고맙습니다.
아 간장으로 여드름 났다. 좁쌀 여드름 바로 짜버려. 상남자들은 바로 짜버려. 하남자 특 여드름 짤 때 면봉 갖다 짬. 바로 피딱지 생길 때까지 손톱으로 뜯어버림. 그래도 피부 좋아. 오늘 오슈 하나요? 해야죠. 해야죠. 자세 존나 편하네. 근데 이렇게 방송하면 진짜 방송하기 싫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다. 잠깐만 이러고 있자. 존나 피곤하네. 진영진이 뭐야? 저기 머니게임 PD님. 없는 영화가 뭐야? 계속 그럴 거면 쉬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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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진짜 편하게 방송하고 싶다. 어우, 재미없어. 나간다. 잘 가. 다음에 보자.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 밤 발이 가셨습니까? 날씨 좋았는데. 아니야,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나왔어. 그냥 집으로 왔어. 그리고 내가 오늘 그러니까 폴가이즈 하고 나서 약간 디프리식으로 삘 받아갖고 비도 그쳤겠다. 바이크 타고 좀 여행을 갔다 오자. 1박 2일이건 당일치기건 여행 한번 야무지게 갔다 오자 하고 1층에 가갖고 아파트 1층에서 이렇게 준비 다 하고 그러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헬멧에 끼우는 작업 하다가 장비가 톡 부러졌어. 그 헬멧에다가 핸드폰 고정해주는 그게. 근데 그게 뭔가 나는 의미가 있었다고. 뭔가 신의 계시였을까? 오늘 바이크 탔으면 내가 죽었을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냐면 그러고 나서 집에 딱 와갖고 헬멧 딱 벗자마자 잠이 엄청 쏟아지더라고. 오늘 아마 나 진짜 바이크 타고 나갔었으면 더 잘하면 사고 났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딱 집에 오니까 바로 졸려버리냐. 완전 피로가 확 몰려오더라고. 무리했었을 텐데 바이크 안 바이크 탔었으면은 집에 와서 그냥 바로 잤지. 뭔가 계시가 아니었을까? 신의 계시가. 그래가지고 장비 씨발 날파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날파리가 한두 마리가 계속 괴롭히네. 왜 이렇게 여기 알짱거리는 거야? 신의 계시였나봐. 사고 날 뻔한 건 아닌데 나갈 때 딱 그렇게 장비가 부러져 버리니까 아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지. 고층인데 싸돌아다닐 때 붙어서 들어온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휴방할 때 음식물 제대로 수거를 안 해 음식물 제대로 분류를 안 해가지고 배달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날파리가 생겼겠지 아무래도. 한 마리인데 이거 잡은 것 같아. 진짜 잡은 것 같아. 잡았다 이 새끼. 아 이 새끼.
그거 알려줄까? 집에서 날아다니는 조그만 날파리 있잖아. 잡아. 잡은 다음에 냄새 맡으면 얘가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어. 진짜로. 팩트야. 얘한테 과일 냄새가 날 때가 있고, 얘한테서 쉰내가 날 때도 있고 그래. 쉰내가 난다는 거 이제 화장실 같은 데서 물 빨아 먹은 거야. 화장실에 이제 물방울 맺혀 있는 거. 냄새 맡으면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지. 얘가 어디서 뭘 먹고 왔는지. 얘 지금 어디서 왔냐면은 저기 이제 세탁실 그쪽에 이렇게 뭐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 저 세제 같은 것도 뭐 놓여주고 그러는데 세제 냄새 살짝 나네. 얘 지금 저기서 왔네. 알 수 있어. 세탁실에서 왔어요 지금. 뇌절이 아니라 진짜 팩트라니까. 냄새 나잖아. 세탁 그 뭐야 그 세제 냄새 나잖아. 진지하게 아니 진지하게 말하 그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날파리를 잡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봐. 그러면은 귤껍질을 좀 쌓아놓고 그리고 날파리들이 조금 꼬이게 놔둔 다음에 날파리 거기 있는 거 딱 잡아봐. 잡고 나서 냄새 맡잖아. 그러면 귤 냄새 난다니까. 진짜야. 얘가 뭐 먹었는지 알 수 있다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고. 그 펜션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날파리들 좀 날아다니고 탁 잡잖아. 풀 냄새나. 맡으면은 그 시체를 맡으면은 나 물 줘 라표야. 커피 드릴까요? 커피 좋다. 잡았다. 어쨌건 어제부터 아주 귀찮았는데 딱 한 마리가 날아다니더라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저 엔터테인먼트가 100개를 맛있다 맛있다. 계속 개소리는 하지 말고. 개소리가 아니라 진짜 팩트라니까. 이거 뭐 내 장난하는 줄 아나. 진짜야. 나중에 해봐. 전반에부터 물어봤는데 매너리즘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매너리즘 사전적 정의가 매너리즘. 틀에 박힌 일정이나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함과 독창성을 잃는 일. 질렸을 때 매너리즘.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히려 좋아 라는 마인드로 그 질림을 즐겨. 그러면 안 질려요. 예. 매너리즘 걸리면 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오히려 좋아. 더 질리게 해줄게. 그래서 질림의 끝까지 가면은 거기서 또 뭔가 아 고맙습니다. 오히려 좋아. 근데 저처럼 강직한 사람이 가능한 거고 멘탈 약한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되게 막 하던 일을 관두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러기도 하죠. 저처럼 강직하고 강인한 예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매너리즘에 걸렸을 때는 이런 돌파구들이 있죠. 좀 있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좀 말을
하면은 좀 진지하게 좀 들으면 안 돼요? 단 한 번이라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아 진짜 여러분들 나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아 내가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제발 진지해지세요. 한 번쯤이라도. 아 우리 멘조가 100개.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럴 땐 노가다 먼지밥 한 번 먹으면 정신이 번쩍. 사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알면은 돼요. 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저는 솔직히 비비 그 아티스트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아, 존나 자고 싶다고 하면서 피곤해 죽을 것 같다고 하고 막 화장을 지우고 씻고 자고 싶다고 하면서 막 되게 오열을 했잖아요. 저는 비비가 좀 하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여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거를 깨달으면 매너리즘? 예. 배부른 배짱이 같은 말이죠. 왜냐면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쩔 TV. 어쩔 TV래. 씨발놈. 어쩔 TV. 아, 짜증나. 우짤레미 저짤레미 우짤레미 저짤레미 이세리 깨우친 척 할 때마다 꿀밤 존나 세게 때리고 싶어. 뭘 내가 깨우친 척을 해. 깨우친 거지. 어? 권위자 아니야 권위자. 어? 어떤 한 분야의 권위자 아니야 이 정도면은? 어? 코트는 우주를 깨달았음. 맞아요. 세상 만물을 깨달았죠.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샥독 태훈이가 또 100개. 예. 돈 받아. 고맙습니다. 닥터 맨해튼. 닥터 맨해튼. 그거 저거 아니야? 그 왓치맨.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두상위의 샤프신 박은 거 아닌가요? 대가리 아크원자로 있나요? 오늘 짜증나니까 저런 곤약 채팅 읽으면서 짜증내네. 아니 근데 곤약 채팅이 너무 많아. 영양가 1도 없는 개자식들.
쓸데없는 얘기 존나 해 맨날 진짜. 아 짜증나 씨. 코트는 경험으로 진리를 깨달으신 건가요? 아니죠. 번뇌를 했죠. 예. 번뇌 끝에 다다르니 예, 깨달음을 얻었죠. 지금은 그 누구도 저를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바이크 타는 거 보고 싶었는데 꺼버리더라. 장비가 뽀개졌어. 그래갖고 짜증나서 5만원어치 사버렸어 오늘. 한 개에 막 5천원 6천원짜리인데 5만원어치 다 사버렸어. 헬멧이 7개인데 거기다 다 달아버리려고. 그러면 하나 뭐가 딱 달다가 뽀개지잖아. 다른 헬멧 갖고 와갖고 또 달면 돼. 여유분으로 좀 사놨어. 요즘 감스트 닮았다는 말 듣던데 그거는 안면인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 생긴 걸로만 보면은 감스트보단 내가 더 잘생겼죠. 예, 왜냐면 저는 쌍꺼풀도 있고 예, 말랐을 때 얼굴을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팩트예요. 이 팩트입니다. 뭘 선 넘어. 감스트가 잘생겼냐? 내가 잘생겼지. 그건 팩트죠. 이게 뭐가 논란이야. 말랐을 땐 제가 더 잘생겼어요. 지금도 제가 더 잘생겼고. 예. 근데 말을 일이 없잖아 넌. 당신은 몽상가이십니까? 말라보시라고요. 당신은 몽상가이십니까? 몽상가. 채팅을 왜 이렇게 웃기냐 미친놈들. 몽정가인데요. 아니요, 저 몽정가인데요. 아, 몽상가? 태훈이 형은 몽정가인데요. 아키네이터? 아키네이터 나 그거 오랜만에 해볼까? 아직도 내가 나올라나? 아키네이터 이런 거 나오나? 그 사람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까? 어?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키네이터 개 오랜만에 하네. 해보자. 아키네이터 나를 찾아보자. 아니요. 예. 게임도 깠을 때 해봤는데 그 사람은 뭐... 닥쳐 씨빨라마. 내 앞에서 나락이란 말을 꺼내지 마. 게임을 게임이 주는 아닙니까? 유튜버
노래하는 코트, 노래하는 코트 여섯 글자. 아니요. 두 글자이기도 합니 그럴 겁니다. 코트이기도 하니까. 가끔 감자 캠이 뭐야? 아니요. 인지도가 솔직히 높죠. 예, 높은 편이죠. 늑대소년 안 나왔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왕족? 왕족은 아니에요. 예. 노래하. 하가 들어가죠. 허팝연구소? 야, 잠들. 허팝연구소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잼민이들이 많이 하는구나. 아, 이런 불리한데. 아니요. 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음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합니까? 노래는 낸 적 있으니까. 런닝맨에 안 나왔어요. 얼굴을 까고 하죠. 전에 내가 해서 올린 글 있어 나오더라. 아이돌입니까? 아니요. 외국 게임 안 해요. 예. 아니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TV 관련돼 있습니다. 체형이 고도 비만입니까? 예. 씨발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이런 씨알 새끼가. 아 뭐야 사진 에바지. 이 표정 해볼까? 사람 아니네. 뭔가 옛날에는 20대 때는 아니 20대 때는 방송에서 병신짓을 해도 재밌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뭔가 방송에서 병신짓을 할 때 채팅창에 이 단계 36살? 이게 36살이라고? 이 지랄할 때 진짜 현타와서 웃겨서 못하겠어 그 채팅 때문에. 20대 때는 진짜 병신짓 많이 했는데. 막 나이 먹고 이런 게 더 웃기다고. 아니야, 나이 먹고 병신짓할 때 그게 되게 짠해 보이거나 창피해. 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 병신짓을 할 때 방송에서 그게 이제 좀 약간 측은해 보이거나 추해 보이거나 그러면 그게 진짜 좀 쪽팔린 거지. 동정심이 느껴지고. 먹는 거 아니야. 여기다 다 닦았어. 나를 치성 먹는 사람으로 묘사하지 마.
여기 랄프도 나올까? 호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겼냐? 어서와. 그래, 랄프는 좀 그렇고 누구 찾아볼까? 누구 찾아볼까? 최군 찾아봐. 그래, 최군. 최군은 음악이랑 모르겠어요. 아이돌은 아니고요. 아니요, 세 글자 아니고요. 두 글자고요. 게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그럴 겁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안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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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남자입니까? 나쁜 남자입니까는 뭐야? 모르겠습니다. 예. 예. 여우욕에는 뭐야? 아니에요. 결혼 안 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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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을 대체합니까는 뭐야? 모르겠어요. 아니요. 상자 아니요. 예. 스펀지바랑 관련 없어요. 신이라 불리냐고.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다음 누구 찾아볼까? 랄프는 안 나오지. 최근은 안 나오는데 랄프가 어떻게 나와? 부배? 부배 해볼까? 게임 유튜버인가요? 아니요. 호주에서 안 태어났고요. 딱풀을 사용 안 하고요. 안 뚱뚱하고요. 안경 안 끼고요. 결혼 안 했고요. 날짜랑 관련 없고요. 유격수 아니고요. 저 이거 좀 이상한데? 새로 고침해보자. 다시. 부배? 아, 부배 말고 다른 거 하자. 철구는 경 나오지. 잘못 검색된 것도 철구로 나오는데. 위대한 해보자. 위대한 여자 아니에요. 유튜버입니다. 위대한 두 글자 아니에요. 게임을 안 하죠. 성인이에요. 위대한 이름 시옷 안 들어가요. 대한 히읗 들어가요. 위대한 기억이 안 들어가요. 체형 안 뚱뚱합니다. 틱톡 안 해요. 음악 안 관련돼 있어요. 결혼을 모르겠어요. 안경 안 썼어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요. 사람 맞습니다. 마술사 아니에요. 범죄자입니다.
야구 선수랑 관련돼 있습니다. 깜빡 다녀왔습니다. 위대한. 와 나오네. 아 이게 총 검색된 획수구나. 아키네이터에서 나는 9천 몇 번이었어. 근데 왜 나는 질문을 더 많이 해? 어 랄프가 어떻게 나와? 알아서 랄프 해볼게. 등록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아니고요. 이름 세 글자 아니에요. 랄프 두 글자예요. 게임을 안 해요. 랄프 이름이 히읗 안 들어가요. 유튜버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음악 관련 안 돼 있어요. 안 죽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배우 아니에요. 유튜브 안 해요. TV 안 나와요. 나를 알고 있어요. 뭐야? 어 뭐야? 뭐야 미친 새끼. 야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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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튬 플레이 안 해요. 군대를 다녀왔죠? 성별이 존재하지 않지 않아요. 일본 애니에 안 나와요. 민코발랄에 안 나와요. 아이 안 나왔어요. 가족 아니에요. 100만 명 안 넘어요. 정답이래 씨발. 아 진짜 그 아니요 근데 아니요. 지도의 애인 오코트와 랄프는 야수 파트너. 아, 계속하겠습니다. 가족 아닙니다. 군인 아니에요. 남자친구 아니에요. 손에 상처 없어요. 30살 이상 아니에요. 멸망한 세계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크기가 안 작아요. 적국이랑 관련 없어요. 영어 뭐 모르겠어요. 거시기 아깝니까? 아 왜 이런 질문을 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성인입니다. 친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얼굴 공개한 채로 방송을 하나요? 예. 학교에 안 다녀요? 월드컵이랑 관련 없어요? 관련 이름 네 글자 아니에요? 틱톡 많이 안 해요? 유튜브 안 해요? 총 사용 안 해요? 눈이 일자 형태입니까? 모르겠어요. 아이돌 아니에요? 스포츠 관련 아니에요? 랄프 안 나올 것 같은데? 실시간을 자주 키고 남자입니까? 아니에요. 캠방송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뭐... 예... 예... 야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아 그리고 이거 저 패드립 치네 씨발놈이. 예. 랄프 누가 하라 그랬어? 나 물을 아예 그냥 저 얼음물도 좀 주라. 네. 자, 내가 다음 생각하는 여자.
여자를 한번 해보자. 여자 최근 했어. 안 나오던데. 내가 그냥 생각하고 아무나 해보라고? 요즘 핫한 여자 스트리머 해볼게. 아 모르겠다.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어. 다시 할게. 다시. 제대로 한다 이제. 여자. 세 글자. 여자 유튜버. 안 들어가요. 기억. 이응 안 들어가요. 강아지가 품빛이 모르겠어요. 어린왕자 모르겠어요. 일산도 모르겠어요. 캐릭터 변태적인 성향 있다고? 아니요. 선생님이니까 아니요. 아니요. 미선장 찾잖아 얘들아. 아니 아니야. 미선장이었으면 미음 나왔겠지. 얼굴을 잘 안 볼. 아니요. 네, 기억 들어가요. 김씨로 시작하는 이름입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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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이 많이 있어요. 딸도 있고요. 게임 유튜버는 아니에요. 파마 머리 모르겠습니다. 60살이 넘어요. 모르겠어요? 방막내 할머니 맞아. 방막내 할머니 나오네. 지린다. 방막내 할머니는 몇 명이 검색했을까? 오우 6천회? 지린다. 내가 맞췄어. 퀵뷰죠. 그런 거 없었어. 자, 다음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남자입니다. 유튜브 아니에요. 40살 이상이에요. 시옷 안 들어가요. 정치인이에요. 죽었습니까? 정답 윤석열. 얘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올 것 같은데 왠지. 한번 해볼까? 틀어서. 돌아가셨어요. 눈썹 있어요. 히읗 들어가요. 젤리는 모르겠어요. 분홍색 토끼? 아니에요. 노시입니까? 예. 음악 관련된 직업에 종사합니까?
아니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가수는 아니시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맞네. 이렇게 나오네. 예. 다음. 다음. 24만 명이었어? 와. 지린다. 김정은 해볼까? 김정은? 유튜브 안 합니다. 김정은 아니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 스포츠 아니에요. 연예인 아니에요. TV에 나와요. 정치인이에요. 아이돌 슈퍼주니어니까 아니에요. 주간 아이돌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네, 김정은. 김씨 시작합니다. 김정은 나오네. 14만 회? 와. 14만 회네. 쌉 월클이다. 손흥민? 아, 손흥민 강 나오지. 여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유튜브 안 해요. 고인 아니에요. 연예인 아니에요? TV에 나와요? 스포츠 관련됐어요? 축구예요? 축구선수예요? 아니요? 외국인 아니에요? 해적도 아니에요? 손흥민 히읗 들어가요?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성이 손씨예요. 걍 나오지. 생일이 손흥민이 95년생이야? 몇 년생이야 손흥민이? 아니야? 토트넘 손흥민 써니 33만 회 정도 나왔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33만 8천 회 정도. 허! 34만 지리네.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지금까지 검색해본 이 아키네이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검색이 됐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하자. 질린다. 질려 질려. 다 나와. 그만. 내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다. 근데 애매한 사람. 그러니까 자 넘어갑시다. 오늘의 결론 야스 파트너. 어? 아키네이트 랄프 나왔다고? 처음엔 틀렸는데 계속 하니까 랄프 나왔다고. 신기하다. 랄프야, 네가 9번이나 검색이 됐구나. 방금 방송에서 하지 않았을 거야. 사람들이 어?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누군가 나오고. 등록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 등록해야 나오는 거야. 등록은 막 몇 년 전에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3년 전에 아키네이터 할 때 누가 등록했다고 하더라고. 야, 신기하다. 보기 안 좋다. 근데 이거는 남의 차 밑에 갖다 놓은 거는 맞아도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길 가에 가생에다가 이렇게 놓지. 쓰레기 버리란 얘기는 안 해도 길 가생에 저걸 왜 발로 차.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내 오토바이 밑에다가 놓으면은? 내 오토바이 밑에다가 누가 그런 휘발람은 발로 차버리지. 아니, 나는 안 그래. 그냥 가. 나는 놔두건 말건. 저 착하죠? 바로 강옥희. 요즘 아니지 않아? 엔진 왔다고 저렇게 발로 찼다가 잘못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라도 부딪히거나 그러면 아플 것 같지 같은데. 살인의 추억에서도 잘 모르는 배우 김상경 씨와 첫 씬을 찍는데 2단 옆차기로 레슬링 기술 뭐라 그러지? 공중에서 차는 거? 드랍킥. 드랍킥으로 김상경 씨 발로 깠다가 사전에 얘기도 안 됐던 거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사이 처음에 되게 안 좋았었대.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 아무 공론화야. 배우들끼리 장난으로 한 거지 뭐. 최효종 유재석 건드리가 날아갔던 거 봤지? 너 그러다 한방에 간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배우들끼리 장난으로 한 거라고.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밥도 먹고 왔고 좀 그런 저 시간들을 좀 먹방하는 시간을 오늘 안 보낼 거고요.
오늘은 오늘은 화장실 좀 이따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 동안 못하나요?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하세요. 당신. 자, 오늘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슈 시작할게요. 뭐야?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상 채팅 얼굴 공개 반응. 자, 이제 치우고. 오. 자, 그림을 이렇게 해놨다가 얼굴을 봤는데 존잘남이에요. 예. 그러고 놀라는 거죠. 예. 저희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른들은 못 맞추는 넌센스 퀴즈. 예. 이 영상이 너무 크게 나온다. 예. 이것도 바이럴이죠. 어른들이 맞추기 어려운 넌센스 퀴즈 한번 맞춰봐. 동그란 모양인데 만지면 물렁물렁하고 끝에 꼭지가 있는 게 뭐게? 꼭지가 정답 있다고? 정답은 풍선이야. 이번에는 제대로 맞췄어? 다 뭐라고 생각했는지 댓글로 써줘. 댓글이요? 네,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강퇴 당하신 분들은 예, 풀어드릴게요. 예, 섹스파트 아까 나온 거고 이거 봤고 틱톡 폴가이즈 그냥 볼게요. I'm almost there. I can make it. I can make it. I can. 뭐야? 어떻게 걸리니까요? 아, 저격수들이구나. 아, 근데 좀 맞추고 와가지고 이게 단톡방 돌리네. 이게 룩 다 맞춘 다음에. 우영우 진상알바 뭔가요? 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송인 탑8. 과연 여기에 노래하는 코트가 있을지. 예, 없다고 하네요. 안 볼게요. 바로 용군 고딩 시절 틱톡 기록. 닮았네 진짜로. 예. 본인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빵을 생빵을 보냈어요. 있어요 진짜로 얼굴. 파이기빵 두 개랑 로켓땅빵 하나 있어요. 빅듀신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점이 여기 눈 밑으로 가면은 완전 똑같습니다. 예. 이 짤도 좀 닮았네요. 여기 지금 쳐다보는 게. 예. 자, 개덴푸드 스킨 근황. 이야, 뭐 이런 것도 만드네. 잠만보. 마인크래프트 크리퍼.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나? 예. 이 스킨은 조금 저거 하네요. 예. 탐나네요. 망나뇨. 짱구 동생 짱아.
야, 퀄리티 좋네요. 테리엄. 이거 그거네요. 선 넘네 그거. 예. 고길동인가요? 불알 잡은 장구. 잡고 있네요 진짜로. 배민라이더. 어, 위로는 악세사리가 있나보네요. 왜 욕을 하죠? 조준을 하면 이 빡큐가 되나보네. 하나은행 로고. 예. 어, 도라르방. 이것도 담나네요, 스킨이. 어, 필살기 쓰는 거 보니까 닌자네요, 닌자. 예. 비영 심슨. 예. 이런 창의력이 좀 좋다, 그죠? 예. 노래하는 코트. 오씨 똑같은데요? 배드지 튀어나온 게 너무 똑같은데요 이거? 라코스테티 아닙니까 이거? 야. 이 스킨 끼면 이제 거의 뭐 어그로 넘버원이죠. 예. 그죠. 어, 진동벨트. 신기하네요. 예. 사이버 돌쇠. 길거리 몰카범 잡는 유튜버. 볼까요? 주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여기 있는 여성분을 몰래 촬영한다 이 말이죠. 10명이나 잡았다고요? 이분 아주 야무진 유튜버 분이시네. 다 찢어 죽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8월 대학교 브랜드 평판 소녀 볼게요. 예. 대학 순이에요 이게? 저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순서대로인가요? 1, 2, 3, 4, 5, 6, 7, 8, 9, 10. 아, 그래요. 네? 성지고 캡틴 등장이요. 응? 코트 스킨이 뭐예요? 아까 개뱀코드 글 봤는데 거기 형 스킨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뭐 나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있다고? 네. 재미없어. 어우 노잼. 어우 노잼. 어 재미없어. 어 재미없어. 어 재미없어. 어 노잼이야. 어.
재미없어. 절대 안 봐. 노잼. 재미없어. 재미없어. 안 봐. 네 얼굴. 아니야, 네 얼굴. 니네 얼굴. 너무 비싼데. 어? 예? 응, 아니야. 강호키. 울타게 하지 마. 이거 아이고 야 이따 어우 죽었다. 사이다야, 근데 아까 그 방 매니저는 왜 돼 있는 거였어? 나 깜짝 놀랐네. 아니 네가 보던 그 여비제 있잖아. 그분이 나한테 쪽지 보내갖고 그거 참여한다 그랬었거든. 종겜의 목적. 거기선 일 만난 거야? 네 없었으면 팬가입도 안 했을 텐데. 형의 소중한 별풍선 한 개를 그 방에다 쏴버렸잖니. 아니 근데 그분은 아니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 보이더만. 아 네가 얘기했구나. 아니 뭘 첩자야. 첩자가 아니라 그 종겜의 목적 공지 썼잖아. 종합게임 여비제이분 계신가요? 해갖고. 근데 그 방에서 마주쳤어 사이다를. 그 방 매니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사이다가 여기 왜 있지? 아 사이다가 이해해줬구나. 게임, 그니까 그 쪽지 온 BJ 방에 들어갔지. 그래갖고 이제 게임 하나 뭐 하나 이제 뭐 하는 BJ인가 들여다 봤어. 근데 이제 역캠이더라고 그냥. 어. 형 하이 유튜브 중임. 어. 어서 오니라. 밥 먹었어요. 오늘 밥 먹고 왔고 저 오쇼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경매를 합시다. 컨텐츠 경매 한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배불러요. 성적 청단 내일이에요. 성지골로 이겨란 또 언제 하냐고? 너네가 개길 때?
너네가 나한테 멍청하다고 할 때? 그때 또 해가지고 내 지식으로 또 내 지식과 상식으로 찌발라줄게. 다음번에 좀 룰을 하나 추가해서 노트 하나씩 준비한 다음에 받아쓰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받아쓰기도 괜찮다. 네, 캠으로 보여. 캠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다음 주 할게요. 그러게, 오늘 별풍선 2,000개도 못 받았네요. 흉가 방송 또 보고 싶어요? 여름에 한 번만 하죠. 그때 비둘기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의외로 재밌었던 것 같아. 의외의 재미.